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질문 그거 읽어봐서 그건 질문이 아니고 부탁 말씀이야. 자, 아주 가장 교회 댕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차원에서 한번 쉽게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뭐냐면, 왜 어렵겠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옛날에 뭐 목사님들이 성경을 쉽다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천국의 생각과 우리 이 세상의 생각이 뭐예요? 정? 반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게 써놔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은 정반대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으니 쉬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쉬울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탁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뭐만 알면 돼요? 그 하늘과 땅처럼 정반대로 다른 그 핵심이 뭐냐? 이걸 알면 돼. 이걸 알면 돼.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천국 열쇠라고 그래. 아, 요게 다른 점이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잠깐 그 천국의 열쇠를 제가 잠깐 보여줬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비도덕적인 나쁜, 뭐예요? 행동이 죄가 아니라, 뭐가 죄더라? 그게 열쇠를 드렸는데 못 받으셨군요. 그러죠.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잖아요. 죄는 우리 인간의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뭐가 본성이. 그래서 제가 병아리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얘기도 했잖아. 얼마나 이쁘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욕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훈육주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러면 안 되는지 어린아이들은 몰랐다, 이 말이야.
다른 아이들이 이쁜 인형 좀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그게 그거 내 거 하고 싶어 하면 싶어.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이제 애들 있는 집이 이제 이 집 저 집 만나면 싸움 벌어지잖아요. 뭐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남의 걸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울잖아. 뭐 갖고 싶은 걸 뭐예요? 못 가지니까. 그런 본성. 그래서 그런 본성 그 자체가, 아, 죄다. 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옳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그런 본성, 그런 이기주의고,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욕심이고, 그렇죠. 그런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이 죄다라는 말은 그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도 걸리고 어떻게 죽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 자식 너 욕심쟁이구나. 그러면 너는 나쁜 놈이구나. 너는 이기적이구나. 너는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 너는 죽어라. 고통을 받아도 싸다. 이런 도덕적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성적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 본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겉으로는 너희가 본성을 안 나타내고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본성은 너희 마음 속에서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너희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텔로메어도 짧아지고 유전자가 다 꺼지고 그래서 결국 죽는데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있느냐? 바로 그 죄 때문이다 이 말이야. 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본성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박사님 그럼 그런 본성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건가요? 이제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실 리는 없죠. 그러면 인간이 지금 우리가 가진 그 본성, 그 본성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그런 본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거를 물어봐야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를, 나쁜 짓 안 하면, 여러분, 암 걸리고, 자가 면역병 걸리고, 이 뉴 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은요, 나쁜 짓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기 나쁜 짓 하게 생긴, 나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전혀 겉으로 보면 나쁜 짓 할 것 같지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속에서는 고통받고 있어요, 없어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내 본성과 내가 무의식 중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왜?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그래서 본성이 찔끔 올라오면 뭐예요? 아, 안 해. 또 그래서 잘 누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버리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본성의, 우리 인간의 본성의 출발. 그 출발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를 일단 좀 보시고, 그 본성의 출발, 곧 본성의, 우리들의 본성의 출발이라는 것은 뭐의 출발이에요? 죄의 출발. 죄의 출발은 다시 말해서 무엇의 출발? 죽음의 출발, 사망의 출발이야. 질병의 출발, 사망의 출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일단 성경을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에베소서 보시면 2장.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상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상구야. 너는 죽었던 놈인데 내가 뭐예요? 너를 살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지. 그렇죠? 내가 왜 죽었어? 살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상구, 너는 죽어 있었어. 죽었던 상구를 살리셨다. 난 계속 살아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본성을 이게 정상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그런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 죽은 상태는 어떤 본성이에요? 그걸 조건적 본성이라고 뉴스타트는 부릅니다. 즉,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게 뭐예요? 옳다.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자, 이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건적 사랑, 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조건적으로 다루어야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생각의 방식, 사고 방식이 다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 자, 그러면 말 듣는 말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너는 착한 놈. 그래야죠. 그렇죠. 말 안 듣는 놈은 뭐요? 넌 나쁜 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와,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네. 왜?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드디어 형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형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거꾸로 반대쪽에서 여기는 그건 이제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벌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되면 자, 말 안 들어도 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자,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 둘째 아들 놈, 그렇죠? 그 나쁜 놈. 아빠가 죽지도 뭐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내놓으라. 그런 놈 벌 줘야지. 그게 우리들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태어났고 조건적으로 살아왔고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도덕 시간에도 배웠고 이 세상 전체가 조건적이야. 그런 놈은 벌 주는 것이 당연히 뭐예요? 옳다, 타당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히 어떤 하나님이 돼버려요? 벌 주는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벌 주는 하나님이 되면 인간은 아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 인간은 어떻게 돼버려요? 인간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와, 하나님은 조심해야 되겠다. 말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 말 들어야 되고, 마음에는 없어도 어떻게 해? 하나님 말 잘 듣는 척 하고 살아야 벌을 안 받겠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지금 오늘의 종교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어떤 사랑이다?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아빠가 그 탕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미쳤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내세워서 그 탕자 망나니 그 나쁜 놈에게도 재산을 주시는 아버지로 나타내면서 너희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보면 결국 이제 결국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님께 뭐예요? 잘 보이려고 해야지. 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왜? 여기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분이라고 가르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모든, 무신론은 어디서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그게 생기야. 우리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고 원자 핵 속에 뭐예요? 그 양성자가 폭발하지 않기 위하여 탁 모아져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힘이야. 그 힘의 그것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인정하든 뭐요?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힘이다. 그럴 때 우리는 와,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행동해야만 사랑한다. 조건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뭐요? 벌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무슨 구도가 생겨나요? 경쟁 구도가 탄생해요. 경쟁 구도. 경쟁 구도가 탄생하고, 그래서, 열심히, 뭐요? 잘 하는 놈, 그 다음에 중간쯤 하는 놈, 그 다음에 뭐요? 별로 잘 안 하는 놈, 이래서, 서로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잘하는 놈은 잘 안 하는 놈을 어떻게 멸시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놈은 뭐예요? 교만심이 생기고 이 모든 문제가 이 조건적 우리가 지금 현재 옳게 보고 있는 옳다고 보고 있는 조건적 사랑.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뿌리야.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라.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잘 섬기면 잘 섬기는 인간에게는 뭐를 더 많이 준다? 복을 더 많이 준다.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하면 이런 강의를 듣고도 나중에 계속 또 조건적인 설교를 계속 그냥 넋놓고 듣고 있으면요. 다 회 돌아가 버려요. 그 점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야, 상주고, 여기는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뭘 줘? 벌 주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안 섬기는 인간은, 와, 내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거래. 하나님 나는 무슨 벌을 내릴까? 그러니까 사람, 교인들이 병에 들면, 교인 아니라도 병 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신이 나한테 벌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천벌이라는 말을 탄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하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놓은 엉터리 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엉터리 신들을 다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죠. 왜 스탈린 같은 놈을 만들었냐? 예. 하나님이 진짜면 그런 놈들은 안 만들어야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조건적 사고 방식 속에 완전히 가두어져 있는 그 틀, 조건적인 틀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탁 만나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탁 알고 난 뒤에 와 현대의학의 사상도 완전히 조건적이네. 무슨 말이에요? 암이 생겼어. 그렇죠?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어. 자,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렇죠. 왜 암이 생겼냐? 이런 건 생각도 않고. 암이란 게 생겼어? 그럼 뭐요? 그런 나쁜 것들은 뭐요? 죽여. 죽이다가 보니까 누구도 죽어. 나도 죽어.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이거예요. 악으로, 나를 죽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악한 놈한테 어떻게 대하라는 거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암이라는 원수를 우리는 더 이상 악하게 대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악한 놈을 그 독한 항암제를 주고, 그 막 수술해서 떼내고, 막 방사선을 쪼여대고 하면, 누가 같이 죽어? 나도 암하고 같이 죽어. 이야. 근데 그런 방법이 옳다라고 지금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 세뇌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암을 때려 부실지 말고 뭐 하면 돼? 알고 보니까 내가 암에 걸린 이유가 즉, 나의 면역력이 약화된 이유가 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 왜? 나를 혹사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응? 내가 성적을 위하여, 1등을 위하여, 내가 나를 뭐요? 내 유전자보다, 내 목숨보다, 뭐를 더 사랑한 거야? 내 성적을. 그래서 1등을 뺏기면 어떻게 속상하고 그래서 또 속상하면 속상해서 미워하게 돼. 1등을 빼앗은 놈이 미워 안 미워? 너무너무 미워. 그런데 미워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미워 죽겠지만 어떻게 좋아하는 척 해야 돼. 이게 막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지옥 속에서 다 같이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 떠서 깨어서 이 양상을 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하나만이라도 무엇을 받아들이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쪽에 그 비참한 현실을 바로 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성경은 알고 보면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네.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이 엄청난 거를 모르고, 예? 그저 뭐예요? 도덕적 차원에서, 조건적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얽혀서 혼란스럽게 기독교가 변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웃겨도 뭐예요? 한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은 교단이 문제일 거 아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러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또 한번 물어봐야 돼.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너무 막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아. 자. 그러면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눈을 빼거든 상대방이 너의 눈을 빼거든 너도 눈을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을 빼라. 그래서 복수하라.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옛날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들었지. 그렇게 배웠지. 근데 그거는 완전한 율법이 아니야. 그렇다는 것은 너희가 배웠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그거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그래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이쪽으로 한 대 얻어맞았는데, 이쪽도 치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 천국 가는 척하고 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면, 오른편, 와, 내 본성과는 하나님 본성은 뭐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 인간은 할 수, 우리의 본성으로 하는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 하는 척 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라. 아, 우리는 안 된다. 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절대로 못 갈 우리들을 가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취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만 착한 척 그만해.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어떻게? 예.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기뻐하고,
그렇게 살면서 유전자, 꺼져가던 유전자를 어떻게 해? 다시 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해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착하면 복도 주고 나쁜 놈은 하나님의 복을 뭐요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야. 차별 없이. 그 이 차별을 둬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 얘기는 너무 좀, 이 얘기는 안 한 걸로 합시다. 이 얘기부터 하면 여러분이 너무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 이런 사랑이라야 그 얼마나 영적 에너지가 세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 나를 안 미워해. 정말 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 무난도 안 하고. 그래서 네가 잘 아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렇처럼 한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면 솔직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안 되는데.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아,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 자식은 골 때리네. 할 수 없는 걸 해보겠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정말 이제 아이고 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단 요거부터 하고 지나갑시다. 누가복음 18장 해 보시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참 이상하죠, 그렇죠?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그 자신 말고는 다 뭐예요?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아, 그 사람은 참 선해. 참 착해. 그 년은 참 나쁜 년이야. 그래서 죽일, 더 나쁘면 뭐야? 죽일 년이 되고, 더 나쁘면 망할 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급이 딱 있어, 계급이. 선과 악의 그 계급.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같은 분도 지금 현재는 선하신 분이라고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요? 인간의 형태. 인간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본래 선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뭐요? 전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 이 나쁜 죄의 몸을, 이 죄에 익숙해진 몸, 그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선하다고 하지 않는 판에 인간이 뭐 이상구 박사님 참 선하신 분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골치 아플까? 하나님이 골치가 딱 아파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100%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가 뭐냐? 보면 이게 이제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인데, 예.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뭐예요? 없죠, 그렇죠. 이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벌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상해 안 해? 이상하지. 벌 안 주면 나쁜 놈들을 가만 놔두면 어떡해. 예. 이제 이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뭐예요? 너무너무나 다르다. 그럼 박사님 구원이란 건 뭐예요, 그럼? 구원이란 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와서 보여주는, 어디에서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걸 선이라고 받아들여도, 우리의 본능적, 뭐요? 타고난 본성은 안 변한다고. 안 변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이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뭐를 받아들여야겠구나. 생명을,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왜? 나의 본성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옳다고 받아들이면 여기서 충돌할까 말까?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으면 돼요? 와, 내가 이만큼 나는 선하지 않은 존재구나. 를 깨달은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와, 이렇게 나처럼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즉 선하지 않는 이런 존재 나 같은 존재까지도 이런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나 대신 어떻게 죽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그 구원이란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요? 더 감사할까 안 할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신다 그러죠? 부활시키면서 어떤 존재로 부활을 시켜? 지금 우리 몸을 가진 존재, 지금 이 흙으로만, 이 물질로 만들어진, 이게 물질, 물질적인 존재는 어차피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그게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엔트로피 법칙에 더 이상 모든 그 물질적 존재는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법칙에 전혀 뭐요? 상관없는 존재. 예.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뭐요? 우리 외할머니 사랑 같은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죠? 그저 그냥 순간 이동으로 내 유전자에 와서 내 유전자를 다시 켜주는 그런 사랑 에너지 덩어리로서 그거를 이제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런 몸을 물질적 몸이 아닌 영적 몸으로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를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뭐예요? 이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면서도 나는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은 존재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지금 조건적 세상과 어떻게 세상이 나를 고통을 주는 괴롭히는 이것을 극복해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교회 돈 많이 내고 하면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웃겨도 뭐예요? 한참 웃기는 거라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병도 낫게 해주시겠네. 왜? 잘 믿으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와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은, 옛날에 생각하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었어? 이병철 회장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말이야, 나쁜 놈들 말이야 다. 세상에 나쁜 놈들 잊지 못하게 해야지. 김정은이 같은 놈이 왜 있어? 김정은이 같은 놈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뭐요?
없어. 그 없어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고 오늘 시간은 일단 1달러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이 주인을 보면 천국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인에 집중해서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지를 한번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를 수확을 해야 돼. 그렇죠? 그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그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하루 20만 원씩, 하루 30만 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 너희들 그 이제 그 당시에 일이 없어서 하루를 살려면 가족을 데리고 살려면 하루에 적어도 20만 원이 필요하다. 애들하고. 그러면 이거 오늘 일 못하면 뭐예요? 다 굶어. 그래서 누가 나를 데려가서 일 시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그렇죠? 그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아주 농촌에서 필요하면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는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차가 많이 댕기는 내거리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데리고 갈 사람.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차 타고 추럭을 타고 와가지고 반추럭 있죠. 그걸 보면 비리비리한 놈들 일 못하니까 어떻게 근육도 좀 붙고 너 타. 그러고 가면 그 사람들은 와요. 타고 가면서 예! 오늘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약속 들여보내고 자, 그래서 제 3시에 쉽게 말하기 위해서 3시간 후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장터에서 일 없이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저희에게 가고.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나가 보니까 또 아직도 이제 일 없이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날이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사무장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그래서 제 11시에 이제 이 맨 꼬랑지로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어. 한 시간밖에 일하는 그 사람들이들에게도 뭐예요?
꼭 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거야. 이거 노동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알아라는 거죠. 너희들 사고방식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와,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한테 한 대는 20만 원을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한 50만 원 받겠네. 네. 그런데 저희도 뭐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김 세서야 안 세서요? 그러니까 많은 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김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왜?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은 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많이 주고.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뭐예요? 한 시간만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그래서 형평성, 공정성을 우리는, 우리의 공정은 그런 게 공정입니다. 우리는 왜 그게 공정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죠.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일찍 온 일꾼들이. 이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냐?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 20만 원 준다고 뭐요? 약속했어. 20만 원 주는 거야. 근데 네가 뭐야? 이게 틀렸다고, 불공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뭐요? 내 뜻이야. 왜? 나중에 와도 나중 온 만큼만 주면 이 사람들 먹고 살지 못해. 네가 나중에 왔는데 내가 한 시간뿐만 주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이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루를 살려면 20만 원은 뭐야? 한 가족이 살려면 20만 원은 뭐야? 필요가 돼. 그래서 내가 20만 원을 주는 것은 너희의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하루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일을 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한 시간에 따라서, 그거 뭐예요? 일한 시간에 따라서 주겠다고. 일한 시간에 따라서 주면 누구가 덕이에요? 누구가 이익이에요? 주인이 이익이지.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20만 원 주면 주인 손해요? 아니요. 손해지. 나는 그런 주인이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는 이런 주인은 대환영을 받을까? 그동안에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예.
며칠을 굶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주인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이런 일꾼들은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충실하게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그러나 이거 돈 따지고 이래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돈 많이 주고 뭐요? 워라벨이 좋은 직장을 맨날 찾아다니지. 이런 직장에 대한 아무런 사랑도 없고 그냥 그냥 뭐예요? 돈만 내가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줄 거고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면 결국 일하는 것이 재미있을까 없을까? 이런 주인을 위하여.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말의 뜻은 여러분 말의 뜻은 제가 지금 포도원 일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포도를 어떻게 수확하기 위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수입이 많건 적건 상관 뭐요 없이 이 일 하는 것이 이 이상구의 포도원 주인님이 나는 뭐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일하고 먹고 산다면 행복할까 말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의 차원보다 훨씬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와, 여러분이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일 안 했는데, 여러분, 와, 20만 원을 딱 받았어. 얼마나 기쁘겠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요렇게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올 수 있었던 놈도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 시간 전에 와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런 심보를 뭐라 그래? 얌체 심보라 그래. 하나님의 그 생각은 이 얌체 심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놈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놈들에게도 그 얌체들에게도 나는 그래도 20만 원을 줄 거야. 어느 날인가 되면 요 얌체들도 어떻게 감동을 받겠지.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이런 주인님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싶어. 이런 일을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돈과 임금과 상관없이 일꾼들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좋았어요, 우리 울산댁.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울산댁이 참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 황반변성이라는 자가 면역병.
그래서 참 좋아졌거든. 그래서 박사님 눈이 이제 보입니다. 했는데, 병원에 가서 어떻게 병원을 또 주사 맞으러 계속 맞았다. 그러니까 눈이 또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근데, 여기, 우리, 이쁜 손녀 딸 같은 딸 있죠? 어. 이제 병에 걸린 장소는 다르지만은 자가 면역병에 걸려서 그 생긴 부위는 달라요. 이제 그런 루푸스, 그렇죠? 루푸스라는 아주 힘든 병인데, 예. 네. 2년 전인가요? 예? 네? 4년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고 와서 열심히 뉴 스타트 해가지고, 예, 아, 그동안에 모든 게 좋아졌다가, 이제 또, 최근에, 아마 그동안에 한 4년쯤 지나면 뉴 스타트도 조금 해이해지기도 해. 네. 뭐 그동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생기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T세포가 또 혈소판을 공격해서 혈소판,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회복됐는데, 최근에 와서, 그 혈소판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걸 보니까, T세포가 혈소판을 공격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 그래서 또, 탁! 이렇게 재충전을 위하여. 생기 재충전을 위하여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왜 여기 앉아, 또 거기 앉았어? 응? 응. 저녁에 탁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그 감동이 밀려오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예. 그렇지?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 그러면 금방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싹 회복돼. T세포가 다시 회복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혈소판 공격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쁘게 변질된 T세포를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건적으로 치료해. 죽여, 죽여.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게 그 T세포 죽이는 거야. 그 죽이니까 T세포들이 어떻게 하겠어? 우와, 나를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또 발악을 해가지고 또 공격을 더 세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뉴스타트하면 뭐예요? 그 변질된 T세포에게 뭐를 줘야 돼? 사랑의 생기를 줘야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다 함께 뉴스타트를 하면서 주면 T세포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또 눈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결국 그게 그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 질병의 치유에도 적용이 될 때, 참 아름다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치유를 흔히 자연 치유라고 그래요. 자연. 자연 치유는 이제 병원 치료를 안 하고 낫다는 그런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게, 자연?
자는 뭐예요? 이게 스스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원자 핵도 스스로 원자 핵으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양성자가 밀어내서 폭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름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그다음에 연. 연은 걸을 연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예? 저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nature 또는 natural nature. 우리가 이 산과 호수와 구름과 푸른 하늘, 그 아름다운 바다, 꽃, 나비, 거기다가 우리 사랑이까지 자연 보여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그게 그대로 이런 자연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보여준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nature라는 미국 단어도 영어 단어도 이게 우리가 산과 들과 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nature의 다른 뜻. 자연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 nature라는 것은 성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착한 성격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해? 이 학생은 good natured. 아주 그렇죠? 영어 good nature.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할 때도 natur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자연에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뭐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아름다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어? 그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진선미 속에.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언어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이렇게 다 이제 이런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성격과 우리의 성격, 그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끝으로 하는 말이 요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해요, 안 선해요? 하나님만이 선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 선한 나를 너는 어떻게 보고 있어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어. 악하다고 보고 있어. 지금 현재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스탈린도 히틀러도 사랑했는데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왜 그런 놈을 만들었냐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 말을 할 때는 내 생각이 진짜로 맞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럼 진짜로 맞는 생각이라고, 옳은 생각이라고. 완전히 내가 세뇌를 당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한 시간만 일한 포도원의 일꾼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도 꼭 같이 차별 없이 대하여 주십니다. 이상구 박사는 더 잘 대해주고. 그래서 이제 참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이니까 저는 좋아요. 좋고, 그런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싶고, 더 깊이 연구해서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수록, 여러분에게 이해가 더 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빨리 생기로 회복되실 것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미화하고 우리의 본성을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 이 하나님의 선만이 선이요. 우리 피조물인 이 인간은 이미 본성이 변질돼 버려서 선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조건적인 원칙을 선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 그 하나님의 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2부 세미나 동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본성의 그 생기에 푹 빠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그 아름다운 본성, 아름다운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